정도 3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 붙어 있어가지고 잡았거든요. 그냥 손실. 오. 오 아침. 오. 리필. 리필. 그래서 좌석 배치도 있고 해서 흥미롭네요. 가자. 아 가자. 사실 왜? 자 이제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원하던 산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위험해요. 돌탑이죠? 오, 지금 산에 아, 경치. 되게 계속 뛰어다니네, 두꺼비들. 빠졌는데 물 안 들어가. 와. 하지만 지금 약간 관광하는 걸로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 야. 개미가 이런 데 집을 짓고 사네요. 여기 안에 집이 있어요. 야, 살아 있네. 아, 되게 이쁘게 생겼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지금. 아, 개미다. 자, 근데 여기 사마귀들도 지금 산란받고 있는데 오, 이게 알랐다. 그럼 뭔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야. 덴젤러스. 오케이, 굿. 와, 잠깐만 헤드 빼볼게. 빼본. 조심하래. 와, 소리 낸다. 거든요. 이거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오, 피쉬. 생선 또 따로 싸오셨네요. 생선. 그 굉장히 큰 친구들도 많이 나온대요. 우선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 한번 찾아보고 그럴게요. 진짜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여기서 채집된 우리 로치 친구들인데 개인적으로 이 하얀 색깔 있죠? 코코넛 이거. 코코넛 먹고 남은 거. 여기 설마 코코넛 크랩 있는 거 아니야? 와, 컸어? 어이 뭐 있어? 그냥 조그맣게 막. 아니야 다리 많아. 하이. 안녕. 하이. 아, 개 헤엄을 치면 될 것 같아. 더 쉬고 있어요. 휴. 와. 아, 밀리패드, 밀리패드. 오, 요. 오. 여기다 풀어주려고요. 주디니. 이야. 팔라니쿠스. 다리다. 가자. 어 뭐야 뭐야. 소리 없애야 할 거니까. 야, 여태까지 잡은 사슴벌레들인데 아, 이상도 되는 사이즈가 별로 없잖아요. 표본으로 봤을 때 80mm. 귀엽네. 얘도 사이즈 꽤 크다. 이걸 잡았어. 팔로우 차라. 이걸 나테라리스? 네. 야, 이거 처음 보는데 나는. 10년간 앞장다리 장수 풍뎅입니다. 원래 알도 다 있는데 알도. 그래도 기라파는 채집 많이 해봐가지고. 아, 근데 이거 키울만 하겠다 진짜. 근데 이거. 야. 이게 이름 뭐예요? 그라나투스. 아 이제 마지막 날이 너무 아쉽다. 근데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태국 뭐 다 갈 겁니다. 베트남. 아 꼬리 잘 됐어. 안녕. 저기 짱 많아. 아 계속 먹고 싶네. 아마 새벽까지 채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음식 주문해준다고 줄 서고 있어요. 자 먹을게. 야 지금 와 차 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오 꽤 크다. 이거 봐봐.